이게 공부도 힘들고 너무 오래 걸리고. 이거 된다 안 된다 알면 제가 이러고 있겠어요. 안 되는 걸 피해 가지. 그러면 된다. 이걸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열심히 해도 해갖고 던지고 그다음에는 대중의 몫이에요. 듣는 사람의 뭐. 근데 따라와 주면 뭐 고맙고 뭐안 따라와줘도 내가 안 했습니까? 그 575자 카트 한다고 안한게 아니고 계속해요. 왜냐면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죠. 그럼 대중에게 정말 음악성 있고 좋은 음악을 난 들려주고 싶은데 네. 그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대중들이 섭섭하지 않으세요? 왜안 섭섭하죠? 그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왜냐면, 그 재미없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재미있으면 왜안 들어, 그게? 좋은 음악이잖아요. 아, 그건 내 얘기고. 내가 좋다고 그러는 거고, 내가 아무리 좋다고 얘기하는데, 남 PD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작품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대중적인 뭐가 문제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대중을 원망한 적한 번도 없어요. 다한 번도. 너 뭐야? 너왜 이러냐? 눈이 미칠 수 없어. 그게 사는 일이여. 무슨 말도 그 뿐한 말이여. 하여튼 25분인가 30분만에 쭉쭉 쓴게 천연하게예요. 딱한번 녹음에 끝났어요. 오, 이 곡이 제일 좋다고. 저도 마음에 들었고. 그렇게 해서 녹음실 가서 쭉쭉 곡을 써갖고 녹음해가지고 그날 마무리 짓고 그 다음날 이제 임권택 감독님께 갖다 드렸는데 딱 들으시더니 임권택 감독님 말씀이 없으시고 좋아. 아, 그래서, 아, 그 감독님 좀 더. 아, 좋아. 끌렀어요. 녹음 더안 하고, 더뭐 보충 녹음도 안 하고, 그걸로 끝났어요. 첫 번째 뜨고서는 레코드 회사에서 계속 반대를 했거든요. 너는 돈을 벌수 있는데 왜 그걸 하냐, 그걸 하냐.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사장님, 다른 가수한테 돈을 버시고 저는 한번 이걸 내버려 두시면 이게 언젠가 됩니다를 계속 그랬다고요. 그 선배님 딱 떴어요. 근데 마침 또그 사장님이 좀 보자고 전화 와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딱 내가 전대 그러시더라고요. 아, 사장님 거봐요.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왔지. 실험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실험한 거가 계속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일찍 시도하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외로워지는 거죠. 어설프게 앞서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반부 앞서기를 위한 열보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안된 거였고 실험적인 거는 늘 지금도 실험하고 있죠. 예. 네.
다들 알죠. 나쁜 짓을 하면 혼난다는 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린이 시각에서는 그건 우리는 보고 들은 대로 느끼고 말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치키치키는 사실 어른을 위한 노래이기도 해요. 우연히 TV를 봤는데 그때 아마 시드니 올림픽을 했을 때예요. 근데 남북이 같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노래를 하여튼 뭐 아리랑 하나 부르거나 그 다음에 없고 뭐 이렇게 흔들기만 들어왔거든요. 근데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입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남북이 하나됨을 전 세계 60억 인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흰색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화합의 손을 맞잡고 들어오는 우리 코리아 선수단입니다. 근데 그때 아, 그럼 언젠간 통일이 될 텐데 우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가 없구나. 사실은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어떤 이유로 우리가 지금 못 만나고 있구나. 그런 그래서 뭐 이건 그냥 순수한 마음에 같이 부를 노래를 그냥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리워도 볼 수는 없었지만 언제나 뭐 늘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날이 오겠죠. 때가 언제냐 그거는 모르겠지만 올 거예요.